fucking drunk. Kim Jeong-min 공판 손태영.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검찰 기소되었던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네 번째 공판이 재개됩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법정에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손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당초 지난 1월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공판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손태영 씨는 작년 7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 6천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손태영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혐의로 민사소송을 청구했어요. 이에 김정민은 작년 7월 손 대표를 추가 형사 고소했으며 8월 손태영 씨 역시 맞고소했어요. 작년 9월 13일 손태영 씨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손태영 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김정민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물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을 협박해서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0월 11일 두 번째 공판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인 홍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홍 씨는 김정민이 결혼 전제로 손 대표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이어 이별 후에도 손태영 씨가 김정민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며 손태영 씨가 김정민에게 보내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증거물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11월 15일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김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때 당시 취재진의 오늘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겪은 증인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나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